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마리아 구독해주세요. 지금 제주도에 일이 있어갖고 왔는데 마리아는 지금 일 처리하러 갔어요. 그동안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구매를 할 겁니다. 짜잔. 여기가 저희 사촌 동생 남편이 하는 핸드폰 가게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. 저희 남편 핸드폰 해주려고. 아, 네. 네.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. 제일 좋은 거. 지금 S9 플러스. 어,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? 이거 근데 플러스. 바로 가입 안 되죠? 네. 아, 그러면. 네. 공기계 먼저 되죠? 네. 우리 가족이니까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가족 찬스 써서 일단 공기계로 받았어요. 지금 결혼 기념 미리 기념으로 핸드폰 가지고 왔어요. 지금 마리아는 잘 모르거든요. 일단 호텔 구경 시켜주는 거 하면서 마리아 좀 받아도 볼게요. 따다다다다. 따다다다. 여기가 지금 신라 호텔인데 경비 화장실에 짜잔. 짜잔. 어, 유모차도 빌려주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뭐 먹을 거 좀 있는 것 같고. 어, 지금 마리아님 뭐 하세요? 여유롭게. 국민이는 뻗었어요. 뻗었어요. 그쵸. 이렇게 요즘 뒤집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. 짜잔. 오, 경치 너무 좋다. 밖에. 결혼기념일인데 제가 준비한 이 호텔과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어떠세요? 좋아요? 결혼 기념일 선물 이거면 충분하죠? 다른 선물 없습니다. 다른 선물 저희면 안 돼요? 국민이야 제가 저면 안 돼요? 아이고, 그래도 되긴 한데 이거 진짜 오래 썼거든요 이 핸드폰. 그거 좋잖아요 그거. 제가 맨날 차에서도 노래 부르면서 이거 켜지 시간을 버벅여가지고 막. 아이 뭐 그거 좀 국민이 기저귀 값도 생각해야죠. 호텔 안 오고 기저귀 값 타령하기. 에이 뭐 언젠가 좋은 날 있겠죠. 수영장에다가 핸드폰을 몰래 미리 놔둘 거야.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어머 저기 최신형 핸드폰 누가 두고 갔나봐. 그럼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찾아주려고 하겠죠. 그때 찾아주려고 핸드폰 딱 열 때 제가 넣어둔 영상 편지를 볼 수 있게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. 수영장에 도착을 했어. 국민이 지금 이러고 있다. 이 핸드폰을 여기다가 몰래 넣어볼게요. 이아가 눈치챌 수 있게 잘 안 보이거든요. 이게 은근히 이게 튜브를 요 근처에다가 이렇게 놔둬놓을게요. 이제 작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셀카를 찍는 척 하면서 왔어요? 여기 진짜 예뻐요. 여기 한번 좀 찍어봐요. 영상 좀 찍어볼까요 여기? 와우 국민이 좋아하겠는데 여기 들어가면? 여기 잠깐 여기 좀 안아봐요 국민이. 자 영상 찍어줄게요. 오, 국민이 표정이 진지해요. 어, 저기, 그, 국민이 목튜브 있는데. 저 목튜브요. 목튜브 좀 꺼내봐요. 뭐예요, 그거? 액션! 핸드폰 뭐야, 이거? 누가 놔두고 간 거 아니에요? 찾아줘야죠, 핸드폰을. 우리 거 아니잖아. 아니에요, 우리 거. 열어봐봐요. 전화 걸어서 좀 해둬야 된 거 아니에요? 아, 맞다. 전화를 걸 수가 없네. 이거 잠겨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아 맞다 아, 전화를 못 거니까 사진첩을 한번 봐요 사진첩. 어? 아니 패스워드가 안 잠겨 있는데 이거. 안 잠가 놓으셨네. 뭐야 이게? 이게 뭐지? 아빠, 아빠, 이거 아빠 폰이에요. 아이고 미 놓쳐주고, 아 좋아 좋아, 아이고 좋아. 제 선물이에요. 와 장난 아니네. 와 이거 완전 최신형인데? 아 진짜 핸드폰 진짜 갖고 싶었는데. 거기 봐봐요 그리고. 제가 마리아님 잘 때 마리아님 걸로 다 동기화 시켜놨어요.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득템입니다. 득템. 저의 영상 편지 어땠어요? 아 감동적입니다. 많은 돈이라서 엄청 유통한 거죠. 충전기. 아니 무선 충전기 받은 거예요? 네, 그리고 케이스를 두 개나 줬어요. 충전기. 충전기도. 아 이거 진짜 따로 살려면 다 돈인데. 여기 엄청 많습니다. 뭐 이렇게 많이 줬어요? 아 무슨 가게 차려야 되겠는데. 이건 뭐예요? 차야죠. 아마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마리아 친구들 보고 왔다면 아마 많이 줄 거야. 맞죠? 오, 그렇겠죠.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. 오. 그 여기 좋은 기능 많던데? 한번 보여줘요. 사진 찍어봤는데 사진 대박. 와 이거 자동으로 포커스가 이렇게 나와요. 진짜 무슨 DSLR로 찍은 것처럼 돼요. 특이하게 이모티콘 만들 수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우리 국민이로 한번 만들어볼까요? 네, AR 이모티콘이에요. 자, 가볼게요. 오, 지금 국민이 거 이거 남자. 과연 국민 얼굴은?
어떡해. 왜? 좀 너무 애가. 저미 이제 아빠 핸드폰 새거 생겼어요. 완전 새거. 와. 아, 말친색이네. 음성 인정. 아, 역시 너무 잘났어. 이게 뭐지? 와드님이 시즌2가 새로운 얘기로 찾아옵니다. 채널